똑같이 배앓이를 해서 낳은 자식이라도요,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같은 교회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그저 운영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교회 사이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실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부흥과 성장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합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칫 부흥과 성장이라는 열망에 사로잡힌 교회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 상관없이 예배당만 크게 짓고 십자가만 높이 달고 각종 이벤트로 전략을 세워서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거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소원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해외 선교, 구제 이런 사역은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투자 가치를 따지고 효율만을 중시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선교나 구제 같은 곳에는 재정을 많이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먼 나라에 선교하느냐. 한두 번 재정 쏟아부었다고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왜 교회가 재정을 써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국내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라면 과거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또 많은 파송교회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한 것 아니에요? 당시 서구 선교사님들은 좋은 학벌, 전도 유망했던 자신의 미래와 청춘과 전 삶을 미개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이웃이 없어서, 도울 사람들이 없어서 당시 참 비천했던 이 조선 땅을 향해 선교사를 보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고 위탁하셨고 또 보여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명문대로 손꼽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수재였다고 하죠. 그런 그가 화려하고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 모두 아우카 종족에게 살해됩니다. 그 해가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의 나이 29세였습니다.
그들 모두 다 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그들은 제대로 복음 한마디 전하지를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당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무모함을 비난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유망한 젊은이가 야만인에게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는가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교는 너무나 무모하고 허망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짐 엘리엇이 생전에 그토록 붙잡고 또한 신념으로 삼았던 그 글을 소개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신념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이 선교적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의 삶이셨고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이 본래적인 목적도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 모아서 뭐 자기 권력을 만들고 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실 목적으로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세상 속에서 선교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또한 보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러하다면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야 할 교회의 목적 역시 선교라는 거예요. 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수천 명을 만드는 그런 교회, 이것이 중요하기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 만들겠다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제대로 보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생활을 위해 주일에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제대로 신앙훈련 받은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곧 선교예요. 예수님의 삶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선교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사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남을 채워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탐욕이나 야욕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쥐고자 권력자와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채움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물질과 명예와 온갖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역시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비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비우셨다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더 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목적 역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움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비우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목적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비워 왕의 형체를 갖거나 권력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영광의 충만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자기를 비우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빨리 재정 모아서 부자교회 되겠다고 한다면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역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려 하지 않고 혼자서 5,000명분을 독식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죄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를 얻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물질의 희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역에는 비움과 또 낮춤과 섬김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 예수님은 같이 되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같이 되는 모습.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없으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존귀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추하고 못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건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가 낮은 자와 같아지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는 높으신 자가 낮은 자와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자들은요, 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흑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또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의 대상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해외 선교를 바르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현지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합니다. 선교에서 같이 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선교는 위험합니다. 흑인이라며 미개하다고 여기거나 이주민 노동자나 또 탈북자들을 무시한다면 선교의 기본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서구 선교가 잘못됐던 가장 큰 오류도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을 막 억지로 주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한 손엔 성경을 들었으면 다른 한 손엔 삽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간혹 선교사들 중에도 현지인들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마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우월적인 선교, 힘의 선교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믿기로 우쭐대는 것은 잘못된 선교예요. 선교는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파송되신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들과 같아지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선교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희생,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선교사는 잘 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살리겠다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를 통해 모든 열방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표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역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 일에 교회인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교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과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에 동참하되 세상을 향한 선교사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